2년차 된 아스파라거스 맛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네요. 기대 이상입니다. 자, 보통 2-3년 되면 수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굵진 않아도 네, 이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첫 해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가늘게.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굵기 예, 예상했는데 제법 굵은 것들이 있네요. 네, 자, 2-3년 되면 수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생각보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예, 2년차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예,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보면 예,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에도 줄기인가 그게? 응, 작년 줄기. 올해도 그만큼 달린다는 뜻인가?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지. 이 정도. 이거 한 두 배는 굵어야지. 한 4년 돼야 제대로 굵기가 나오는데. 2년 된 거야? 2년 된 거. 올해 먹어보지 뭐. 집에 꺾어놓은 거랑 얘들은 너무 가늘고, 그지? 얘들은 너무 가늘고. 요 정도 소주는 수확해서 먹어보고. 수확을 안 하면. 자, 요런 건 예쁘다. 커지나? 계속 그냥 순이 커지는 거지. 요거. 먹을만 하겠다. 아, 여기 좀 밑에 것도 크네. 요거? 저 숨은 거. 요거? 아, 요거? 순을 좀 치워야 되겠다. 순을 안 치우니까 삐딱하게 올라온다. 자. 얘들은. 밀고 올라온다. 이거 엄청 크다. 그거는. 비닐을 꺾어. 또 꺾어봐. 그렇지. 위에서 꺾어줘야지. 순 작업을. 이걸 다 치워야 될 것 같아. 안 치우니까 그냥 막 구부러져서 올라오고. 난리다, 난리. 야,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게 쑥 컸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먹으면 되다. 요 정도 야들야들한 거. 첫 수확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가을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더 이상 새싹은 올라오지 않고요. 올라와도 요 정도 네, 더 올라오고 끝인 것 같습니다. 내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해인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